안녕하세요. 쪼야쿡입니다. 전라 음식으로 살얼음 동동 띄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천연소화제 단호박 식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엿기름 가루를 큰 볼에 준비해 줍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부어 주세요. 예보자기에 넣어서 하기도 하던데, 저는 늘 만드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엿질긴 물이 우러나도록 40분 정도 불려두겠습니다. 40분이 지나서 씻어 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조물조물 치대서 엿질긴 물을 빼줍니다. 물이 뽀얗게 많이 우러나죠? 1차로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한번더 물을 부어서 연물을 빼주겠습니다. 두번 정도 엿기름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엿질금 가루를 많이 넣어야 진하고 맛있답니다. 요렇게 보면 하얀 속살들이 거의 안 보이죠? 그러면 맛있는 엿기름 물은 다 우러나온 겁니다. 체에 걸러서 큰 찌꺼기를 걸러줄게요. 꾹꾹 눌러서 짜주세요. 고운 체에 한번더 걸러줄게요. 엿질긴 물이 진짜 진하고 뽀얗죠? 그런데 이 맛있는 물을 다 사용하면 맛은 있는데 끓이고 나면 식혜가 좀 꺼매지면서 보기에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앙금을 가라앉혀서 위에 맑은 물만 사용할 겁니다. 앙금이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앙금이 다 가라앉는 것 같아서 밥솥에 부어 보겠습니다. 미리 밥을 얹혀 두었습니다.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 주세요. 여기에 질긴 물을 흔들지 마시고 윗물만 살살 부어 주세요. 밥알이 좀 빨리 삭게 하기 위해 설탕을 조금 넣어 줄게요. 골고루 밥알이 풀어지도록 잘 섞어 줍니다. 이제 압력 밥솥 뚜껑을 닫고 보온으로 8시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중간에 열어보실 필요 없이 주무시기 전에 앉혀두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열어보시면 딱 적당하게 잘 싸가 있답니다. 밥을 삭힐 동안 식혜에 넣을 단호박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양옆을 먼저 잘라 줄게요. 손질하기 편하게 여러 등분으로 잘라 주세요. 단호박에 안에 있는 속씨는 숟가락으로 도려내 줄게요. 단호박 식혜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단호박을 삶아 갈아서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채칼을 사용해서 깎아 줄게요. 작게 썰어서 삶는 시간을 줄여 보겠습니다. 냄비에 단호박을 넣고 물을 부어서 삶아 줄게요. 단호박에는 비타민C와 B군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다시 끓일 거라 완전히 푹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단한 과일 가는 코스로 곱게 갈아주세요. 아주 곱게 잘 갈렸죠? 건더기가 씹히지 않도록 곱게 갈아주세요. 8시간 정도 지나서 밥솥을 열어보겠습니다. 밥알이 이렇게 떠올라 있으면 밥이 잘 삭은 겁니다. 손가락으로 밥알을 뭉개보았을 때 끈적이지 않고 잘 뭉개지면 됩니다. 체에 밥알을 좀 건져서 차가운 물에 따로 담가 놓을게요. 맛있는 식혜를 만들기 위해 냄비에 붓고 끓여보겠습니다. 나머지 엿질금은 윗물만 따라 부어줍니다. 원래 저희 집에는 진한 이 양금도 넣어서 끓이는데 오늘은 명절 음식으로 단호박 식혜를 끓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윗물만 사용할게요.
앙금도 같이 넣어서 끓이면 더 진하고 맛은 있답니다. 믹서기에 곱게 갈아둔 단호박을 넣어줍니다. 단호박 식혜의 단맛과 노란색이 더 선명해지게 흰설탕을 넣어줄게요. 강불에서 끓어 넘치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 단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달지 않고 저는 딱 좋은 것 같네요. 좀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더 추가하세요. 떠오르는 거품도 한번 걷어주세요. 여기서 10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시면 맛있는 단호박 식혜가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힌 식혜는 예쁜 그릇에 담아서 밥알 동동 띄어서 상에 내시면 됩니다. 대추랑 잣도 살짝 올려줄게요. 다가오는 설날은 쌀얼음 얼려서 느끼한 명절 음식에 개운하고 천연소화제 단호박 식혜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다음에도 쪼야쿡으로.